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합류하게 된 이승우입니다. 저는 마케팅 원리와 모바일 앱에 대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연구 역시 모바일 앱의 시장 전반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앱의 가격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전략, 앱 오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쇼핑 앱의 할인 쿠폰 효과 등에 관해 일단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앱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TV 광고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무언가를 소비를 하잖아요. 앱도 사용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기부도 합니다. 이런 소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도, 연구의 결과를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게 저는 마케팅 분야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세 경영에 뛰어난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좋은 선배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과 이제 가까이서 교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교육기관과 또 연구기관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연세 경영에 제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분들이 연세 경영과 또 연세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여기 계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경영의 좋은 수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의 많은 좋은 수업도 관심을 두고 참여하시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뛰어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의 교류에도 아낌없이 시간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